반갑습니다. 6월 조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게 임시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빈 의자 앞에서 조회하는 게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모니터 앞에서 보는 게 재미없겠지만 조금만 참고 봐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에 이제는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예, 6월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증이 생긴다 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 우리가 위로를 또 받아야 되고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이 글씨 멋있는데요. 힘들지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팔복, 이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두 번째, 팔복 중 두 번째가 위로가 나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힘들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여기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더 나가면은 이제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만 우리가 주로 위로를 받는 거가 취미생활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CGV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취미생활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영화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1년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밖에 영화를 보지를 못하는데 2017년도에 신과 함께 이게 우리 병원에서 송년 모임으로 직원들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게 된 게 신과 함께입니다. 2018년, 2019년 송년회로 극장 가는 거는 저는 못 갔어요. 근데 2017년은 직원들과 같이 가서 2017년도에는 이 신과 함께 영화를 딱 한 편 봤고요. 2018년도에는 보헤미안 랩소디, 반 기독교적이다, 동성애를 다뤘다 해서 좀 논란은 있긴 하지만 음악이 주는 위로와 음악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힐링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가서 제가 영화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제가 이거를 퀴즈로 내고 이 영화를 마친 분께 상품권도 주고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질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그냥 저 어깨에도 안 오는 꼬맹이들하고 제가 섞여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가 과연 뭘까요? 영화가 끝나고 이 영화는 특이하게 영화가 끝나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영화 중간에 민폐를 끼치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이렇게 사진을 찍게 만들어주는데요. 아직도 무슨 영화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쯤 보시면 아실까요? 이게 누구죠? 지민입니다. 지민. 물론 이름을 얘기해줘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 같은데요. Bring the Soul이라고 그 BTS 방탄소년단의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케이블 TV에서도 보여줬는데 이 BTS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집사람이 아미예요. 아미. 아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의 BTS의 팬클럽 이름이 군대 아미입니다. 아미.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는 영화를 꼭 봐줘야 되니까 가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젊은 여자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 BTS는 이모팬, 삼촌팬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모팬이라고도 안 해요. 연령대가 워낙 높아서 이모님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BTS의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1년에 한 편 정도밖에 못 보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최근부터는 콘서트를 가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예매를 해놓고도
바쁜 일이 생기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너무나도 쉽게 예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한 편, 두편 보는 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콘서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콘서트는 예매를 해놓고 나면은 예매도 힘들지만 예매를 해놓고 나면 다른 약속이 생기더라도 나는 선약이 있기 때문에 그날 안 된다 해서 콘서트의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서트인데요. 누구냐면은 이네 사람. 포르테 디 콰트로입니다. 요새 팬텀싱어 3를 지금 TV에서 하고 있는데, 팬텀싱어 1 우승자죠. 그리고 팬텀싱어 2 우승자가 포레스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콘서트를 가게 되면 클래식의 그 웅장함과 거기에 대중성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음악적인 그 즐거움을 느끼고 올수 있는데요. 특히 롯데콘서트홀에서, 제2롯데월드에서 만든 롯데콘서트홀에서 보게 되니까 음향시설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보고 힐링이 됐던 그런 콘서트입니다. 그 다음 콘서트가 누구죠? 방탄이라고 그랬죠? BTS. 아미이기 때문에 BTS 콘서트를 봐야 되는데, BTS 콘서트 표 구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아미의 집사람이 가입한 이유가 아미들에게는 이 콘서트 표를 예매하기 전에 추첨을 통해서 미리 나눠줍니다. 미리 나눠주기 때문에 이 콘서트 표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콘서트는 다 가는데 이 콘서트는 잠깐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과연 중년의 남자가 BTS 콘서트를 가서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또 알고 아는 집 딸내미가 자기 여기 너무 가고 싶다고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양보해서 저는 가지 못하고 BTS 콘서트를 지나갔는데, 그 다음 올해 초 BTS 또 콘서트가 있는데 여기도 또 아미로 미리 예 추첨을 하는데 여기도 또 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보러 가야지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제가 못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콘서트는 올해 초에 본 건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은미 씨 콘서트입니다. 이은미 씨 콘서트인데 올 초에 이제 분만을 접고 부인과만 보는 걸로 결정이 됐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힘들어한 상태에서 가수 이은미의 콘서트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30에 1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가수 데뷔 30년에 지금까지 1000번의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30년에 1000번의 공연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이은미 누님이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 된지 28년이 됐고, 1000번의 공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대충 세보니까는 지금까지 만 명의 아이를 분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이은미는 30년에 1000이라면은 저는 28년에 만이다. 그럼 이제 분만 접어도 되겠다 하고 이 콘서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고 받아들였는데, 콘서트를 보고 나서 얼굴 표정이 아주 좋아졌죠. 이은미 콘서트. 이렇게 해서 콘서트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트로트 열풍이 일었잖아요. 트로트 열풍.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미스 트롯을 보면서 위로를 너무나도 받고, 심지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된다고 너무나도 많은 미담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런가 하면서 열심히 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 미스트롯에 빠지게 됐는데요. 송가인 홍자. 그래서 제가 미스트롯 워낙 좋아하는 거 아니까 직원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저는 홍자입니다. 저는 송가인 홍자에서 홍자였었는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구구절절 포르테 디카트로와 BTS까지 얘기가 나온 게, 이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트로트나 좋아하는 아주 나이 많은 아저씨로 알것 같아서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콘서트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 미스트롯 콘서트, 이게 작년에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한 미스트롯 콘서트, 예, 당연히 제가 찾아가서 봤습니다. 어수선해도 이런 어수선한 콘서트는 처음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줄줄 줄 모르고 콘서트 내내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라 그냥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다 커버하는
아주 훌륭한 공연이었고요. 혹시 지금 조회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저랑 같이 그 순간 저 공간에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미스트롯을 콘서트를 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미스트롯이 그렇게 열풍을 일으켰는데 작년에 열풍이었다면 올해는 거의 신드롬급이죠. 신드롬. 미스터 트롯. 그래서 미스터 트롯은 본방 사수를 해서 1회부터 쭉 봤는데 여기는 뭐 사연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은 이 트롯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감동을 받는가 참 많이 놀란 일입니다. 그래서 탑 세븐이잖아요. 탑 세븐. 아까 송가인 홍자에서 홍자였다면 저는 탑 세븐에서 장민호. 당연히 실시간 투표로 했습니다. 장전호 동생 장민호. 장씨 집안이 원래 남자들이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장민호 투표했는데 이 미스터 트롯 아주 지금 인기여서 미스터 트롯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찬가지 안양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를 1시부터 시작해서 1시에 예매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BTS급이에요. 1분 만에 매진이 되는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매를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추가 공연을 세 차례 잠실에서 해서 잠실은 좌석이 넓으니까 거기서는 예매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니까 의료인으로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콘서트표를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콘서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전 국민이 트롯을 가지고 트롯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글씨인데요. 위로, 힘들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또 병원 일도 하면서 지킴이도 하면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서로서로가 또 스트레스를 풀 일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또 혹은 다른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지 다가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더더군다나 아픈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병원이니까 병원에서 환우분들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가사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다 아시다시피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이 여러분도 워낙 유명하지만 나는 가수다 해서 이때가 2011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여성병원에서 주말 당직을 쓰고 있을 때 저녁을 여성병원 식당에서 혼자 먹으면서 TV를 켜고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다가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었어요. 윤복희 권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만 진짜 임재범의 여러분을 들으면서 그 당시 얼어붙었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거를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길어요. 한 6분 정도 되기 때문에 뭐다 있잖아요. 보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 영상에서 임재범 여러분 하면은 저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이 화면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기운 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샘병원 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나는 너의